주 인성고 수학 동아리 가우스는 수학 문제가 아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수학 놀이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중앙과학관 수학체험전과 광주 수학체험전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수학 교육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야구공에 있는 빨간선은 특이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따라 움직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러한 모양에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여기 두 개의 원뿔을 합친 더블콘 입체가 있습니다. 더블콘 안에는 레저만한 구가 있고 원뿔의 가운데 높이에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더블콘의 가운데를 반으로 잘라 90도 회전시키면 오늘의 주제인 스피리콘이 나옵니다. 같이 회전한 구에는 야구공 무늬가 생겼습니다. 스피리콘의 자세한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3D 모델을 제작해봅시다. 다양한 모양의 정다각형 회전체를 만들고 회전시켜 스피리콘을 만들 수 있도록 암수 단자를 만듭니다. 이제 출력해볼까요? 관찰하기 좋게 큰 모양도 출력해봅시다. 만들어진 모양에는 정사각형 회전체를 비튼 스피리콘, 정오각형으로 만든 스피리콘, 정육각형으로 만든 스피리콘은 입체를 자르는 방향에 따라 두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팔각형으로 만든 스피리콘, 마지막으로 9에 가까운 정 12각형으로 만든 스피리콘입니다. 큰 모양으로 보면 더블콘은 정사각형의 회전체이기 때문에 단면이 정사각형입니다. 따라서 90도 회전에도 변의 길이가 같아 연결됩니다. 정육각형의 회전체도 단면이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60도 회전하여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스피리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팔각형은 360도의 8분의 1인 45도를 회전해서 스피리콘을 만들고 정12각형은 360도의 12분의 1인 30도를 회전해서 스피리콘을 만듭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정다각형이 그려있는 마분지 한장, PP필름지 두장은 가운데 단면 역할로 스피리콘의 모양을 잡아줄겁니다. 회전체를 만들 수 있는 허니콤 종이는 노랑, 빨강, 초록, 분홍이 각각 두장씩 있습니다. 추가로 네임펜과 차,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스피리콘을 만들어봅시다. 정다각형이 그려진 마분지 위에 PP필름지를 올리고 선을 땁니다. 모양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양을 선택하세요. 저희는 정육각형 회전체로 만든 스피리콘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PP필름 위에 선을 그렸지만 PP필름을 절반으로 잘라 선을 따면 네 가지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선도 그려줘야 나중에 허니콤 종이를 붙일 때 편리합니다. 자, 이제 PP필름지를 자를 텐데 튼튼한 가위에 쉽게 잘립니다.
전원 모양의 허니콤 조기를 정다각형의 반절 모양으로 자를 겁니다. 필름지를 대고 정다각형의 절반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때 서로 다른 색의 허니콤 종이를 사용해주세요. 나중에 스피리콤 모양을 관찰할 때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해야 잘 보입니다. 선을 다 그렸으면 이제 선을 따라서 허니콤 종이를 자릅니다. 큰 가위로 자를 수 있고 자와 칼을 사용해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허니콤 종이의 한 면을 PP필름지에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어 종이를 떼면 붙일 수 있습니다. 모양을 맞춰 잘 붙인 후 반대편의 종이도 제거합니다. 허니콤 종이를 펼치면 한쪽 완성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양면 테이프 종이 제거가 어려울 땐 칼을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반대면을 붙일 때 가운데 선과 어긋나게 붙여줍니다. 잘 보세요. 스피리콘은 비트 모양이니 돌려서 붙여줍니다. 반대쪽에 테이프 종이를 제거한 후 잘 붙여주면 스피리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스피리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찰해 봅시다. 스피리콘을 뒷면에 굴리면 지그재그 내려갑니다. 3D 모형으로 굴려 봅시다. 정사각형 스피리콘이 굴러갑니다. 정사각형 스피리콘은 좌우 지그재그로 내려가지요. 모든 면이 곡면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굴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만든 스피리콘 중 정팔각형과 정십이각형은 굴러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정육각형 스피리콘은 더욱 재미있는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중간중간 뒤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내려가면 더 잘 내려가지요. 스피리콘이 내려간 좌측은 모든 면이 닿았기 때문에 스피리콘의 전개도와 같은 모양입니다. 여러가지 모양의 스피리콘을 이리저리 굴려보면서 스피리콘의 성질을 탐구해봅시다.